전북교육청이 비정규직을 크게 줄이면서 반발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이 큰 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방행정연수원의 청소 용역을 맡고 있는 업체가 일부 청소 노동자들에게 해고를 통보해 논란 일고 있습니다. AI가 일주일 넘게 소강 상태에 들어갔지만 고창은 독립저수지에 AI 매개체로 지목받는 철새가 35만 마리나 모여 비상이 걸렸습니다. 살인범으로 몰려 옥살이를 한 3례 3인조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법원이 이런 억울한 사법 피해를 막기 위해 국선 변호인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전북교육청이 비정규직 인원을 크게 줄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무리한 해고가 잇따르고 반발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그것도 사회적 책임이 큰 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교육청이 고용한 학교 비정규직은 6천여 명입니다. 조리종사원과 교무실무사 등 50여 개 직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원이 할 수 없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몇 년 새 인원이 크게 줄었습니다. 2013년 7천여 명이던 학교 비정규직 인원은 3년 만에 1,000명이 줄었습니다. 고용 문제에 있어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이런 직종들은 이제 과감하게 해마다 정리하고 있고 기존의 교육 공무직원들은 이제 자연 감소 내지 신규 채용 금지 이걸 통해서 계속 줄여나가면서 이러다 보니 해마다 비정규직에 대한 무리한 해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3년 전 위클래스 전문 상담사 168명이 무더기로 해고됐고 영어회화 전담 강사 100여 명도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300명이던 학교 스포츠 강사는 현재 150명밖에 남지 않았고 최근에는 학습 상담사 6명이 무기계약 전환 한 달을 앞두고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학생 인권을 중요시하는 도교육청이 비정규직의 인권은 무시하고 또한 해고 통지를 하고 나서 계속 만나자고 하는 면담 요청도 거부하고 피하는 모습에서 정말 비인간적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무기계약 전환을 최소화하면서 전체 비정규직 인원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한시사업으로 고용했던 인원은 기한이 만료되면 모두 해고하고 앞으로도 고용이 필요한 정부 매칭 사업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는 우리는 교육부 특혜 사업으로는 사업을 하고 사람 늘리는 사업은 우리는 안 받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줄여가고 있는 중이죠. 학교 비정규직은 정부나 지역 교육청이 필요에 의해 고용한 인원들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들을 직장에서 내모는 것은 사회적 책임이 큰 교육기관으로서 올바른 일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JTV 뉴스 조창인입니다. 지방행정연수원의 청소 용역을 맡고 있는 업체가 일부 청소 노동자들에게 계약 해지, 즉 해고를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행정연수원은 지난해 새 미화 용역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이 용역업체는 기존에 일하고 있던 청소노동자 24명 가운데 4명에 대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쉽게 말해 4명이 엄동설 안에 일자리를 잃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약 해지 대상자 선정 과정입니다. 업체는 일부 동료 직원들이 낸 탄원서를 근거로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결정했습니다. 해고의 사유는 매우 엄격하게 해석되고 제한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하고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탄원서만 가지고 어떤 일방적 민원만 가지고 해고한다는 것은 공교롭게도 계약 해지 대상자 가운데 두 명은 노동조합 분회의 간부로 일해왔습니다. 지방행정연수원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계약 해지 대상자 수를 줄이고 해지 기준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 3명에 대한 교체 건은 좀 과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 한 분만을 대상으로 좀 합리적인 기준으로. 지방행정연수원 용역업체는 지난해 경비와 청소노동자의 급여만 책정된 인건비보다 적게 지급해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용역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보호 지침이 만들어졌지만 용역 노동자들은 여전히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AI가 일주일 넘게 발생하지 않으면서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고창은 전보다 더 비상 상황입니다. 고창 독림저수지에 AI 매개체로 지목받는 철새가 35만 마리나 모였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고창에서 가장 큰 저수지인 독림저수지입니다. 호수를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은 가창오리 등 철새떼입니다. 무려 35만 마리나 됩니다. 지난해 말부터 전남 영암호에서 날아들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저수지를 뒤덮었습니다. AI를 옮기는 것으로 지목되는 철새가 독림저수지에 모여들면서 방역기관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고창군은 저수지 주변에 통제초소 3곳을 설치했고 새만금지방환경청은 매일 철새 개체수를 확인하고 폐사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협과 축협, 군부대에서는 방역 차량을 동원해 저수지 주변을 소독하고 있습니다. 철새 분변을 통해 AI 바이러스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 방제기를 가지고 독립 저수지 밑에 천변에 주로 철새가 머무는 곳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철새가 인근 축산농장 주변에서 먹이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벽시 1톤도 저수지 주변에 뿌렸습니다. 저수지 반경 10km 안에는 축산농장 39곳에서 닭과 오리 236만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가창 오리가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 AI를 확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독림저수지 내에서 부근 인근에서 먹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한을 시키는 겁니다. 독림저수지에 있는 철새는 이달 중하순쯤 금강항으로 이동하기 전까지 3,40만 마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창군은 철새를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저수지를 찾고 있지만 AI 확산을 막기 위해 출입을 통제하고 철새 특별 방역 50일 작전을 하고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JTB 뉴스 송창룡입니다. 경기도 포천에서 고양이 3마리가 AI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전북에서도 축사 주변 고양이를 대상으로 AI 감염 여부를 조사합니다. 전라북도는 올겨울 22개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정읍에서 오는 13일까지 고양이 10마리를 잡아 AI 감염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이달 중순쯤 나올 예정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잇따라 AI가 발생한 뒤 김제 금구의 방역대가 처음으로 해제됐습니다. 전라북도는 마지막 발생 농장의 살처분이 끝난 날부터 30일까지 임상 정밀 검사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방역대를 해제한다는 규칙에 따라 김제 금구의 방역대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정읍과 김제, 고창, 부안에 아직 10곳의 방역대가 남아있지만 이들 지역도 정밀 검사에 문제가 없을 경우 방역대를 해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해를 맞아 준비한 신년 기획 순서입니다. 올해 새만금 안팎에선 8천억 원이 넘는 대형 해상풍력 사업이 잇따라 착공됩니다. 해상풍력은 조선업과 공정이 유사해서 고사 위기에 몰린 조선업체들의 회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박 블록을 제작하고 있는 군산의 한 조선업체. 다음 주 작업을 마치면 더 이상 조선 일감은 없습니다. 벼랑에 내몰린 조선업체들에게는 올봄 시작될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지금 침체되어 있는 조선 산업에 있어서 그걸 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리고 또 다시 활성화될 그 조선 산업을 좀 기대하면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되지 않을까. 새만금 해상풍력의 사업 규모만 4,400억 원. 모두 28개의 풍력발전기가 새만금 안쪽에 세워지는데 바닷속에 설치될 하부 구조물의 공정이 조선 블록과 비슷합니다. 용접하는 과정, 또 도장하는 과정, 이 일련의 과정 프로세스가 전부 다 블록 생산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풍력 발전기에서 하부 구조물의 비중이 30%가량이니까 모두 1,300억 규모입니다.
보통 한 60, 70명씩 해서 20기업 되면 한 1200에 1300명 정도. 그 정도 인력이 1년 정도 일을 하면 인건비가 한 6, 700억 나와요. 조선업체들에게는 1, 2년치 일감이 새로 생기는 셈입니다. 이럴 경우 세계적으로 신규 선박 발주가 대거 예상되는 2018년까지 회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해상풍력과는 별도로 역시 4천억 대 규모인 서남해 해상풍력에도 지역업체들의 참여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올봄에 본격화할 매머드급 해상풍력 사업이 고사위기에 내몰린 조선협력업체들에게 마지막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심각한 불황을 겪고 있는 조선 기자재 업체가 업종을 바꿀 경우 설비 투자금의 일부를 지원받게 됩니다. 산업자원부는 군산조선소를 비롯한 조선업협력업체의 업종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설비 투자금액의 14%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입지 투자 보조금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조선업협력업체의 불만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설비 투자금액을 지원받으려면 전라북도 투자유치과에 접수하면 됩니다. 전주시가 청년 공동창업지원실을 만들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공동창업지원실엔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무실과 사무기기 등이 갖춰져 있어 초기 운영비를 낚일 수 있습니다. 전주시는 창업 시제품 전시와 의견을 서로 나누는 공간으로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살인범으로 몰려 옥살이를 했던 삼례 3인조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억울한 사법 피해를 막기 위해 법원이 국선 변호인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정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바 삼례 3인조는 슈퍼마켓 강도 치사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억지로 자백을 받아내는 짜맞추기 수사에 현장 검증까지도 욕설과 폭행 속에 진행됐습니다. 이들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려 했지만 국선 변호인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자백을 종용했죠. 피고인이 범인이 아님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라고 보이진 않아요. 자백을 번복하면 형이 더 중해진다, 이러시면 안 된다라고 그런 형식적인 조언을 해버린 거죠. 삼례 나라 슈퍼 재심 사건을 계기로 오는 3월부터는 국선 변호인 제도가 크게 개선됩니다. 그동안 국선 변호인은 영장 실질 심문 단계에서 선임됐다가 심문이 끝나면 활동이 종료되고 1심 재판이 시작돼야 다른 국선 변호인을 만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계속 변론을 맡게 됩니다. 변호인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구속수사 단계에서 국선 변호인의 실질적인 조력이 보다 충실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선 변호인이 도중에 바뀌지 않고 1심 재판을 끝까지 맡게 돼 효과적인 변론이 가능합니다. 17년 만에 무죄가 선고된 삼례 사건이 사법제도의 개선까지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더민주가 지난해 전북도의회 의장 선거 때 의원총회와 본회의장에서 다른 투표를 한 전북도 의원들의 징계를 추진하고도 진상규명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더민주 의원총회에서 의장 후보로 뽑힌 이상현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황현 의원으로 바뀌자 전북도 의원들이 야합 정치를 했다는 이유로 중앙당에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더민주 중앙당은 의장 선거의 문제점을 조사하기로 했지만 6개월이 넘도록 결과를 발표하지 않아 사실상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민의당이 당내 국가대개혁위원장에 4선의 정동영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국가대개혁위원회는 정치와 언론개혁, 그리고 재벌과 검찰개혁 입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전경련 해체를 비롯한 민생 입법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정동영 의원은 안철수 전 대표가 측근인 김성식 의원의 원내대표 탈락 이후 6일째 외부와 연락을 끊 차 안 의원의 측거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정 의원이 안 전 대표에게 당대표 출마를 도와달라고 부탁했지만 안 전 대표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두 사람의 갈등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남호 전북대 총장은 지난 70년의 성장을 기반으로 가장 한국적인 캠퍼스와 둘레길, 월드클래스 학문 분야 육성, 모험 인재 양성 등 전북대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남호 총장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개교 70주년인 올해를 성숙을 위한 제2의 도약의 해임을 선포하며 지역 거점 대학으로서 지역과의 긴밀한 소통과 공감을 통해 지역민에게 사랑받는 대학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북 혁신도시에서 전북대 구간의 시내버스 소요 시간이 기존의 70여 분에서 20여 분으로 크게 단축됩니다. 전주시는 혁신도시에서 만성지구 그리고 팔복동에서 전북대로 이어지는 7-1번 노선을 신설해 앞으로 혁신도시에서 전북대를 잇는 시간이 20분대로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20일부터 시행될 전주의 시내버스 노선 개편은 이번 주말부터 전주시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음란 사이트를 운영해 수억 원의 광고 수익을 챙긴 혐의로 29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5년부터 해외 서버를 두고 음란 사이트 6개를 운영하면서 3억 8천만 원가량의 광고 수익을 챙긴 혐의입니다. 오늘 오전 6시 40분쯤 군산시 계정면 한 농로에 불에 탄 승용차 안에서 53살 고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고 씨는 발견 당시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차량 안에서 인화 물질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고 씨가 구분기를 달리다가 사고가 나면서 차량에 불이 붙어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다시 전북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또한 나쁨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농도는 내일 오전까지 평소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돼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절기상 소환인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1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이번 토요일 밤부터 비가 내리겠지만 기온은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